선생님 시중에도 명리학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강원의 자파 명리학은 다른 명리학 수업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다른 명리학 수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고 오로지 이제 그 고전을 중심으로 독학을 통해서 이제 저의 명리학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 기준, 입장들을 지난 20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명리학은 1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동양학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급격히 어떤 그 압축 고도 성장을 하고 급격히 서구화 공업화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모든 유산들을 대부분 다 폐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살아남은 굉장히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리학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역시 고정된 틀로 보는 관점. 아, 옛날에 고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전의 어떤 이론들은 철저히 봉건 사회, 왕조 시대, 신분제 사회라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100년의 시간도 안 됐지만 우리는 이미 공화정의 시대로 이행했고 그러면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이런 그 학문을 구성하는 환경과 물적 토대가 달라졌으면 학문도 그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이것이 원전이다, 고전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 사람의 운명을 관측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고전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건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오로지 남자만이 사회적으로 이른바 자기를 증명하는 길은 과거에 붙어서 벼슬을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나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석에 자기의 관직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학생이라고 쓰느냐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등재된 직업만 10만 가지가 넘고 어떤 누구도 이 직업이 저 직업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때는 이 직업이 굉장히 선호받다가 또 조금 더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직업이 부상하고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직업군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어떤 시대, 이른바 4차 혁명기의 이 공화정 시대에 걸맞는 캐묵은 고전의 명리학이 아니라 당대와 미래를 향해 열린 명리학적 체계가 필요하고 저는 뭐 그것을 제가 아주 뭐 완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명리학의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고전도 재해석하고 재규정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고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삶의 양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떤 봉건시대에서 이 지금 현재의 근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론성에서 다양성의 세계로 가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진화해 온 것이기 때문에 명리학도 그러한 어떤 다양성의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각각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더 각각의 어떤 운명의 주인공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저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강의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져
겹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차별적이라면 차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공소에 프리테스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의 기존 강의들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철공소에는 이제 이때가 저희 모든 과정을 다 들을 수 있는 슈퍼패스라는 과정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근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산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정규적인 어떤 그런 실시간 강좌의 자기 직업상 그 시간들을 진정 시간에 맞출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저녁에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슈퍼패스를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 슈퍼패스를 들으신 분의 대부분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똑같은 실시간 강좌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일방향적인 강의를 듣는 것은 사실은 학습의 어떤 이 그 진전도가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EBS에서 공짜로 수많은 그 저기 입시 프로그램을 공짜로 전 과목을 다 해주는데 전부 다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일방향적인 어떤 정보의 전달은 사람을 좀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 학습 능력을 상승하는데 좀 많은 장애를 일으켜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줌 강의라도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궁금함을 그때그때 바로 뭐 저한테든지 가르치는 저한테든지 같이 공부하는 옆에 사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피드백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즐거움도 높아지고 또 막 그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같이 사귀는 이게 사실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학원들과 좀 다른 이유는 결국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도 너무 쉽게 사람들 사이에 가까워지고 고민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떤 실시간 그 강좌를 그 타게 만드는 실시간 강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시간 강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같이 공부하는 이른바 동료들, 도반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힘들 때 같이 할 때는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아주 기운이 좋아서 잘 될 때 또 약간 좀 뒤처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걸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11기가 오는 동안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역시 혼자서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어떤 그런 학문이니까. 그래서 더 인간에 대한 자신을 포함한 다른 타인들에 대한 이해가 보여도 폭넓게 확장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의 어떤 즐거움 그런 어떤 기쁨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아마 실시간 강의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철공수의 입장에서는 슈퍼패스를 많이 들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초코명리라고 하는 명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제 명리학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께서 명리 입문 그리고 통변 수업을 연다고 하셔서 홍보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명리학이었습니다. 저는 명리학을 책과 강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명리학은 물론 책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또는 오프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리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철저하게 관계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안녕 사주명리라고 하는 명리 블로그가 있죠.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현면님도 저와 도반으로 만났습니다. 스승님이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명리학을 통해 제 명을 이해하고 제게 다가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알게 되면서 제 삶은 명리학을 알기 전과 후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수많은 도반들과 인연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고요. 시중에도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강원 선생님의 명리학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주에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명을 존엄하게 여기세요.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사주 상담을 받다가 상처받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시중에서 명리학을 도구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리학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품평을 합니다. 이 사주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요. 미래의 가능성을 단정짓는 분들이 많은데 강원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무척 따스한 시각으로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명리학만큼은 정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도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인연이 닿는다면 강원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명리학 수업을 신청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사주에 대해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명리학을 조금만 공부하시게 된다면 내 사주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들었던 나쁜 말들이 정말 근거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러한 말들을 비웃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리학을 제대로 익혀서 도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명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주를 가진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 명예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넓은 우주 속에서 홀로 빛나는 나만의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침반이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해요.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나 방통보다도 훨씬 유용한 조언을 명리학을 통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나중에 은퇴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명리학은 유용한 학문이 되겠죠. 네 번째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명리학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내 애인이나 내 부모, 내 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특수관계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은 또 말할 게 없겠죠. 이런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성격의 장단점, 그분들의 가치관,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 말고 타인을 얼마나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는 했는데 아직도 까막눈인 분들에게 강원 선생님의 수업을 추천합니다. 전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고전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분의 틀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에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문의 영향, 그 사회 제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전의 틀에만 얽매여 계신 분들이 사주를 볼 때 품평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주는 품평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명을 딱 이해하고 이 명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은 탄탄하게 다지고요. 우리가 실전의 영역에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강원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제 명리학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호 선생님이 훨씬 수업을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강호 선생님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저는 내년 이후에 제 수업을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만났던 최고의 명리학 수업인 강호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추천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기초 강의는 명리학의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기 좋은 수업이 될 거고요. 8월 30일부터 같은 날이죠. 명리학 통변 수업도 강호 선생님께서 함께 오픈을 하세요. 이 수업은 고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용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강호 선생님과 함께 수업 때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MT를 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강쌤께서 명리학 통변 시간을 만드시거든요. 사람들이 사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때 강호 선생님께서 사주를 통변하는 걸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명리학의 기본 지식, 이론 개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관의 영역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강쌤의 통변 수업은 그런 직관력을 키우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돗자리반 수업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의학 드라마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의대를 졸업해도 인턴과 레지던트 임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론을 깨우쳤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주를 접하고 수없이 통변을 해야 어떤 물리가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변을 3만 명은 해야 다른 사람의 사주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강호 선생님의 통변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랑 어떤 분들이 도반으로 만나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쨌든 강호 선생님 수업 홍보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8월 30일 이후에 저와 함께 강호 선생님 수업 때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강호 선생님 수업 신청 페이지하고 소개 페이지들 함께 이 영상의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강호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와 명리학을 함께 배우는 도반으로 만난 여러분들께 늘 행복한 삶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